수면 마취를 하던 전신 마취를 하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마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신들의 세계 셀럽 성형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요? 수술의 성공 여부도 물론 걱정될 테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죠? 아프지 않을까? 아픈 게 제일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럼 안 아프게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마취를 하죠. 하지만 최근에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취사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마취의 종류와 함께 왜 마취사고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라는 과가 따로 있을 만큼 디테일하고 복잡하며 심도 깊은 분야인데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으로나마 설명을 드려보면 성형외과에서는 한 세 가지 종류의 마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소마취. 보통 쌍꺼풀 수술과 같이 환자분들이 수술 중에 눈을 감았다 떠줘야 할 필요가 있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수술에 쓰이는 것이 바로 국소마취입니다. 말 그대로 국소적인 부위, 즉 수술할 부위만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주사로 수술 부위에 직접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 주사가 들어갈 때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살짝 해서 마취 주사가 들어가는 통증까지 느끼지 못하게 하고 국소 마취를 한 뒤 환자가 다시 깨어난 다음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수면 마취인데요. 프로포폴이라는 약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나쁜 얘기로만 나와서 나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석대로 정약만 사용한다면 프로포폴 만한 약도 없습니다. 수면 마취는 마치 내가 잠을 자듯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취는 사실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수술 중 맨정신이면 좀 그러니까 잠을 자듯 하는 게 의식 차단. 의식만 차단하면 통증 반응에 깰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통증도 차단해야 하는데요. 이걸 감각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수술 중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걸 또 운동 차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육 중에는 자극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반사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극에 대한 반사를 차단하는 것까지 해서 마취는 총 4단계입니다. 수면 마취는 이 중에서 의식 차단까지만 하는 거고요. 그럼 전신 마취는 무엇일까요? 전신 마취란 중추신경계에 약물을 주입해서 4단계의 마취 단계가 모두 적용이 되는 마취 방법입니다. 수면 마취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요. 간혹 드라마를 보시면 심전도 기계가 띠띠띠띠 거리고 있고 마취과 선생님이 무슨 모니터를 계속 보고 계시며 맥박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그러면 무슨 약물을 얼마 더 넣고 이러시잖아요. 사실 이게 자가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모니터상의 수치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정말로 진짜 루머죠. 마취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마취약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임상에서 쓰이면서 안전성을 입증받은 약품들인데요. 장기적인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쓴다면 매우 안전합니다. 다만 수술 직후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멍한 느낌? 약효가 남아있어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 또한 일시적이며 사라지게 되죠. 다만 수술 중 혈압 유지가 이렇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뇌기능 좀 저하 가능성이 살짝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마취 사고는 대부분 수면 마취 시에 발생하는데요. 어, 원장님, 전신 마취는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전신 마취 때는 환자가 자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전신 마취시는 마취과 선생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과 바이탈을 마취과 전문의인 이 전문의 선생님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면 마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다가 침이나 혈액, 이물질이 열려있는 기도를 마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제일 위험한 건 마취약을 용법보다 더 썼을 때 이물질에 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이렇게 수면 마취 중 호흡에 관련하여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할 때는 숨은 잘 쉬고 있는지, 맥박은 괜찮은지 를 전문가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맞춰 세세하게 통제를 해줘야 하는 거죠.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나는 경우를 필연적으로 막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우선 수술 전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환자가 기존에 어떤 마취했을 때 무슨 경험이 있었는지, 기왕력은 없는지, 약물이나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는 없는지, 어떤 수술을 받는지, 그 수술의 예상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지, 용량은 어떻게 할지, 또 약물은 어떤 걸 써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전에 상담과 검사를 통해 면밀히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한 뒤에 수술에 들어가면 마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을 찾을 때 마취과 선생님이 꼭 상주하는지 확인해라 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수면 마취를 하던 전신 마취를 하던 수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사전 검사, 명확하게 수립된 수술 계획에 의한 수술,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서 회복 단계까지 숙련된 전문의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진행되는 마취와 마취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함께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예뻐지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시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안전한 마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대로 해주는 곳에서 성형수술을 받는다면 안전하게 그리고 예쁘게 성형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죠? 구독, 좋아요. 아,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치. 이렇게.